속속들이 다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착석을 해도 되겠죠, 여러분? 네! 네, 박수와 함께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베리굿을 소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겨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네네, 지금 의자가 네, 자신의 체형에 맞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옆에 밑에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요. 올리거나 내리거나. 네네. 자, 일단 개인적으로 인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팬들 오랜만에 보시니까요. 네. 한 번씩 할까요? 네, 좋아요. 다혜입니다. 지금 베리굿 씨 너무 활짝 웃고 있는데 신나시죠? 아,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지금 반응이 되게 독특해요. 우와! 그거 막 무슨 약간 군대 온 것 같은 느낌도 약간 들고요. 맞아요. 아, 근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성원해 주시니까. 자, 오늘 첫 정규앨범 그리고 쇼케이스를 낮에는 이제 기자님들 모시고 했고요. 이제 팬분들과 함께 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낮에는 진짜 굉장히 많이 무섭고 좀 떨리는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무거웠어. 네, 지금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 뭐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도 저기 오셔가지고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저희 그 쇼케이스 처음 하는데 가족분들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군요. 네. 앨범 컨셉이죠. 앨범 컨셉. 네. 저희가요 사실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저희의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아니요. 저희 컨셉이 사실 없거든요. 저희 되게 다양한 거를 저희는 좀 연출을 하는 편인데, 네. 이번 또한 다양합니다. 네, 저희 곡도 굉장히 네. 많이 들어있고, 네. 수록곡들이 다 다양하게 맞아요. 장르가 달라요. 맞습니다. 6시에 음원 공개됐는데 혹시 보셨나요, 다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곡 걸맞은 그런 상큼한 노래고요. 여러분 더우시죠? 이 노래 들으면 그게 가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그런 안무를 보여줬잖아요. 약간 섹시한 부분이 있어요. 네. 애플 힙 춤이라고. 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반전 매력으로 저희가 굉장히 풋풋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풋사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야, 아니 지금 베리굿 씨 네이버 실검에서 2위를 계속해서 찍고 있어요. 지금 아마 엄청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브이라이브 채팅창을 보면서 소통 타임을 저희가 직접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소통 좋아요. 네, 현장에 계신 분들도 소통을 하지만 브이라이브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로 생중계를 보시는 분들과도 지금 바로 소통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이런 댓글이 올라왔다, 이런 반응이 있다, 이런 거 있으면 우리 베리굿이 좀 읽어주세요. 네. 네네. 넘겨주시겠어요?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예. 자, 소통창에는 도대체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현장 분위기 한번 볼게요. 지금 베리굿 정규앨범 쇼케이스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예쁘다! 네, 또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또! 현장 반응 그런데 지금 라이브 채팅창 반응은 어떤지 현장에 나와 있는 베리굿에게 연결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통창 분위기 좀 읽어주세요. 자작곡 자랑해주세요라는 말이 있는데요. 고은 씨 자작곡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제 자작곡 나와 나의 날은요. 네. R&B 팝발라드 장르로 감성 터지고 아련한 그런 제 자작곡입니다. 아, 그거 외운 거 말고 본인 소감도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고은 씨? 처음으로 자작곡을 한번 써봤어요. 근데 매번 대표님한테 들려드리다가 계속 이제 안 든다 하시다가 이제 그 곡이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셨는지 아니면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내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고은 씨가 직접 디렉을 봤잖아요. 네. 아, 정말 이 멤버 답답했다 했던 멤버 있었어요. 아, 내가 디렉팅을 했는데 아, 이 멤버 정말 답답하다 하는 네. 멤버. 자, 고은 씨가 세트만 뽑아주세요. 자, 네. 하나, 둘, 셋! 그 두 명 있어요. 아, 네. 많다. 네. 일단 태연이랑 네? 진짜요? 그 다음에 세연이요. 야, 왜? 너무 감성을 이제 몰입을 해서 부르다 보니까 진짜 너무 슬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뭔가 살짝 촉촉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약간 이런 노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웠고 그리고 세영이는 이제 잘 나온 디렉이 있었는데 그게 뭐 삭제를 했나 중간에 뭐 그래서 계속 다시 했었어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왜 힘들어? 삭제라고 다시 그거잖아. 아니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지금 보유라이브 채팅창 계속 보고 계시죠? 네. 아이디랑 같이 해서 또 다른 것도 읽어주세요. 네. 아이디가 같이 읽어주시고. 제가 하나 네. 봤는데 네. 세영이한테 네. 하율이가 하율이요? 어, 나 하율이 어디요? 어디요? 나 저 하율이야 이렇게 진짜요? 어, 사촌 동생. 아, 사촌 동생까지 보고 있네요. 네. 이러니까 네이버에서 검색어 2위를 하죠. 네. 지민도 도와주고 있고 지금 막 청사가 하율인가요? 네. 자 그럼 또 다른 채팅창에 또 다른 분위기를 좀 읽어주세요. 앨범 수록곡마다 소개해주세요. 신윤섭님. 아 신윤섭님께서 수록곡 좀 소개해달라고. 그럼 타이틀곡 빼고 나머지 거 조금 소개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총 11개의 곡이 있나요? 지금 인스타에 12개 빼고 9곡 9곡? 총 11곡? 하나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멜로우 세 번째가 하실 수 있겠어요? 세 번째가 빨주노초 아 그냥 랜덤으로 할게요. 네. 빨주노초 파남보 기빌어웨이 힐라잉 그리고 고은이 자작곡 나와 나의 날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그놈의 사랑 저의 그놈의 사랑 미안해 언니 다시 꿈꿀 수 있을까? 다시 꿈꿀 수 있을까? 인스트 두 개로 이루어진 네.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사실 굉장히 풍성해지고 여러 장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진짜 앨범이 다 하나 하나 빠질 수 없이 정말 좋은 노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이번에 녹음을 하면서 뭔가 자유로운 여행을 다녀왔던 기분? 그래서 프리트랙은? 저희가 처음으로 해외 야외 촬영을 했어요. 네. 더운 날 저희 살이 다 타가지고 네. 너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목숨 걸고 열심히 해서 잘 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채팅창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한 두 가지 정도 더 받고 네,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고 있는 것 중에 좀 아까 봤었던 건데 네? 그 저희 뮤비 촬영할 때 누구 어떤 멤버가 제일 NG를 많이 냈나요? 아 NG를 가장 많이 낸 멤버 누군가요? 풀파스?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 다 저희가 다 NG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아 모두 다 함께 했다? 네 출출 동안에 이제 막 비도 내리고 아유 팀워크 좋네요. 그것도 같이 하고 저희가 첫날에 네. 제주도 도착하자마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피할 곳도 없더라고요. 네. 다 같이 계속 비 피하느라 춤추느랴 표정하느랴 너무 네, 조금씩 NG를 낸 것 같은데 그렇게 또 비가 올 때 또 우리 팬분들이 옆에 계셨다면 우산을 번쩍 씌워주셨을 텐데 아 저희 스태프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씌워주셨어요. 네. 우산 씌워주시더라고 그래서 땀 닦아주시고 그렇군요. 저도 본 거 있어요. 뭐야 세영씨? 그 이제 V앱의 장점이죠. 네? 또 해외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오마이갓! 그래서 제가 방금 브라질에서 온 댓글을 봤습니다. 웰컴 투 브라질! 네, 웰컴 투 브라질이에요. 네. 그냥 브라질 이렇게만 보내주셨어요. 오마이갓! 브라질에 가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외국어 하시잖아요 지금. 세영씨가 잘하시나요? 고은씨가 잘하시나요? 고은씨가 고은씨가 우리 와이드 팬분들께 잉글리쉬로 영어 예. 네 우리 팬미팅도 하고 쇼케이스도 한다 뭐 요정도 예 부탁드립니다. 네 We were really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so much and finally we came back on the stage. So please support us from now on. Thank you. Yeah. Oh, thank you. 정말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I love you. 너무 제가 해석해보니까 꼼꼼히 너무 좋은 말이었고 아유 정말 똑똑해 보이고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브이라이브 소통을 저희가 또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주의깊게 한번 네, 관심 있게 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회사 직원들이 뽑은 이 멤버는 누구일까요? 라는 코너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알던 베리굿보다 조금 더 깊숙이 베리굿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왠지 이 멤버를 우리 회사 직원분들이 뽑아주셨을 것 같다. 이런 멤버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유추해주시면 됩니다. 답이 이미 나와있나요? 그렇습니다. 나와있습니다. 예, 멤버들을 다 뽑아주셨어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멤버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멤버는 누구일까요?
자, 유추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 다혜씨 누구? 아, 저는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는데. 어, 그래요? 말해주세요. 얘기해도 되나요, 지금? 얘기해도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런 거 아닌가요? 하나, 둘, 셋 그만 지목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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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종잡을 수 없는 멤버. 어, 우리 회사에서 이 멤버 뭐 종잡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다혜언니요. 어? 어, 잠깐만요. 다혜씨. 자, 원희. 고은이 아, 지금 지목을 하는 건가요? 네, 지목하는 거예요. 다혜! 어, 세훈씨는요? 저도 다혜. 다혜! 저요! 저 다혜. 다혜! 자, 세훈씨는요? 저 태아언니요. 어, 자, 그럼 태아 씨가 태아씨가 한 두 표 정도 나왔고 거의 다혜씨가 지금 이랬다 정답이 아닐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죠. 이게 재밌죠, 여러분. 근데 저희 아니라 직원분들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고요. 여러분, 첫 느낌이 끝 느낌입니다. 맞아요. 자,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은 멤버입니다. 아, 저요. 세연. 아, 세연인가? 서율. 서율. 아? 세연이 아니면 지원 언니 아니에요? 조연? 서율. 조연. 자, 정답은? 조연 씨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조연 언니인가 봐. 조연 언니다. 조연 씨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조연 씨? 사실 저인 것 같아요. 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세영인 것 같아요. 자, 어, 아무도 아니 지금 어, 시계 소리 많이 이거 보니까 멤버가 바라보는 거랑 회사의 시선은 다른 거예요. 자, 첫 번째 정답을 수 없는 멤버. 세영이다. 정답은 세영이. 세영이에요. 고은 씨였습니다. 그러면 나 진짜 놀랐어. 전 고은이 너무 잘 알겠는데요? 와, 어, 왜요? 왜? 잘 모르겠어요. 이유가 진짜, 있나요? 진짜 이유가 섞여있진 않아요. 어, 뭐하죠? 왠지 오빠 수고하시다. 저 나 도망가셨어요 지금. 빨리 와요. 어, 너무 아니, 신기하다. 정답을 알려줘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요. 어, 진짜 신기하다.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불만이었어요. 정답이 여기 이게 이유가 없더라고요. 아, 그냥 네. 고은아 너는 그냥 그러면 저희 메이저님 잠깐 나와보시겠어요 메이저님? 어, 나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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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아니, 나와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나와주세요. 아니, 성격이 한 게 아니래. 윤경이 마세요. 아니,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아직까지 친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온 여기 친구니까. 아, 그건 있어요. 고은이가 낯을 많이 가리긴 해요. 아니야, 안 그럴 때도 있어. 뭐지? 어린아이처럼 해먹을 때도 해 맑을 때도 있어가지고 어?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낯을 네. 많이 가려서인 것 같아요. 어, 고은이가 낯을 많이 가려요. 그러니까 아, 원래 본인도 본인 입으로 그랬고 진짜 네. 모르겠다. 네. 그러니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일단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네. 자, 이번 활동하면서 제일 리즈인 멤버가 있습니다. 제일 리즈인 멤버는 누구일까요? 고은이! 세영이! 다 다른가 봐요. 세영이, 고은이 다들 다 본인인 건 아니에요. 다 다른 거 봐요. 네. 어. 저는 여러분 누운 거 같아요. 저희 보이라고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누군 거 같나요? 네. 자, 그리고 또 누구요? 다혜. 고은이 다혜. 네? 도영. 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저는 방금 네. 서율 언니를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네. 난 다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세영이가 세영이 이마에 넋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나 팔 나를 잃었어. 그러니까 나잖아. 나요, 나요. 근데 지금 우리 멤버 중에 아까 한 분이 이 사람 얘기를 했어요. 누구야? 리즈인 멤버.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뽑아주신 다혜예요. 거예요. 다혜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서율. 서율 아닙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고은이. 고은 정답. 오. 아니 요즘 가장 리즈를 맞이한 멤버는 고은이라고 우리 회사 식구들이 뽑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은이 리즈예요. 잘해야겠다. 빨리 사진 만져주세요. 혹시 고은이 리즈예요. 포토 한번 찍어야 되겠어요. 원샷으로 예, 오늘 리즈를 맞이하고 있는 네, 우리 회사 멤버들 귀여운 거 이제 귀여운 거. 우리 뚜뚜. 아 하이틴. 우리 뚜뚜. 리즈. 부끄러운다 고은이.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리즈 시절을 맞이한 이유가 있을까요? 고은 씨 예뻐졌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뭐 이유가 뭐예요? 뭘 하셨어요? 아니면 뭐 아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운동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네. 네. 운동하시고 어, 막 이런 거 다 하신 거
건가요? 아무래도 네. 여름이다 보니까 이게 살이 네. 조금 먹는 것보다는 안 찌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좀 뭔가 관리가 되는 느낌? 그죠. 여자에게 가장 좋은 건 다이어트죠.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활동하면서 팬들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멤버는 누구일까요? 팬들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멤버요? 팬들 얘기를 달고 산다. 팬들 얘기를 달고 산다. 오, 네. 아, 자, 근데 다들 달고 사는데. 네. 달고 산다. 자, 저는 알 거 같아요. 어, 누가 왔다? 전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어, 서윤 씨, 누구 거 같아요? 조연 언니인 거 같아요. 조연 씨, 조연 씨 누구 거 같아요? 조연이가 누굴 것 같아요? 전 고은인 것 같아요. 아, 다혜은요? 저는 왠지 세영 씨? 저는 유리 언니, 서유리 언니일 거예요. 고은 씨 정답! 와! 아, 진짜로? 질문 자체가 너무 네. 저요? 네. 이유는 안 적혀 있는 거죠? 이유가 안 적혀 있어요. 아니 우리 회사 식구들이 꼽은 팬들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멤버가 서유 씨였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어, 나도 입을 달고 살 밥 한 숟갈 뜯으면서 되게 또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그쵸, 옷 갈아입으면서도 베리베리 생각하고 네. 우리 서유씨가 그런 멤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풋사과랑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멤버는 누구일까요? 자, 이번에 텐트 곡이죠. 풋사랑. 이거는 팬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 자, 그러면. 오, 근데 너무 많은 멤버. 풋사랑 잘 어울린다. 냉철하게. 하나, 둘, 셋. 저도 지원 언니인 것 같아요. 조연 씨다. 풋사랑과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멤버는 네. 다혜 씨가 말씀해 주셨죠? 저는 네. 다혜요. 그 말씀을 해주신 다혜 씨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혹시 지원이가 정답인 거죠? 아니요, 다혜 씨. 아, 저라고요? 풋사나요? 아니, 저도 이 쇼케이스 하기 전에 티셔츠가 나왔는데 거기서 네. 어, 다혜 씨가 되게 예쁘게 서 있더라고요. 네, 뮤직비디오의 티저에. 맞습니다. 네. 아니, 이게 뭔가 풋풋한 느낌이 다혜 씨한테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알고 있나요? 아니요. 알면서 조현 씨가 봤을 때 어때요? 많아요. 다혜가 네.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참 귀엽고. 어, 맞아. 네, 이 노래랑 정말 잘 어울려요. 태아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스태프분들이 이번에 네. 촬영을 하면서 다혜 씨 칭찬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떤 칭찬을? 표정이 살아있다, 귀엽다, 척도 잘한다. 네. 그럼요? 그렇군요. 다시 축하해요. 풋사랑 같은 느낌이 감사합니다.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신나네요. 네네, 그러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 제가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감수성이 풍부한 멤버를 꼽아주세요. 조연. 조연. 고은. 조연. 이거 근데 우리 다 많은데 조연 서열 조연 서열 세영 씨는요? 저는 조연 고은? 고은? 네. 어, 두 표를 얻었네요. 이번 문제의 정답은 조연 씨입니다. 사실 우리 아까 쇼케이스를 할 때도 제일 먼저 터졌어요.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맞아요. 예, 뭉클해서 감동스럽고 어떻게 본인은 좀 감수성이 풍부하신가요? 어떠신가요? 감수성이요? 네, 풍부한 것 같아요. 제가 공룡이 죽는 것만 봐도 눈물이 흘러더라고요. 죄송한데 공룡 죽는 건 어디서 봤던 거? 제목이 제목이 공원지? 아, 주량이 공원. 그 정도로 이제 눈물이 나더라. 그렇군요. 몰입을 잘하는 거. 그렇군요. 우리 멤버들이 좀 이렇게 알아낸 조현 씨의 그 감수성 풍부했던 일화 같은 건 있나요? 그냥 뭐만
뭐만 지나가도 우는 것 같아요. 그냥 조그만한 거 그냥 뭔가 슬픈 게 있으면 네. 그냥 네. 눈물 뚝. 오. 한마음이 뚝. 오. 그냥 울어요. 저희가 약속이 네. 풍부해지는 시간이 있는데. 몇 시에요? 그게 몇 시가 아니고 약간 시기가 있는데. 네? 그럴 때 항상 조연 언니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 울면 이제 그에 따라서 울고. 사실 아까도 그 기자님들 쇼케이스 할 때도 제일 먼저 터뜨려 주셔서 이렇게 짜다락 됐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또 감성이 풍부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점인 건 마음이 따뜻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울기도 잘 울지만 언니가 웃기도 엄청 잘 웃거든요. 얼굴 막 엄청 빨개질 때까지 잘 웃는데 감수성이 진짜 풍부한 것 같아요. 아 정말 사랑스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 회사에서 뽑아주신 우리가 몰랐던 멤버들의 또 얘기들을 함께 나눠봤는데 되게 의외시죠 지금? 네. 재밌었어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다음 쇼케이스나 뭐 이렇게 팬미팅 하실 때는 이유를 제발 좀 적어주세요. 네. 제발 네. 좀 적어주세요. 이유를. 저희가 이거는 따로 나중에 올려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오늘 끝나고 혹시 회식하실 건가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번 주에도 음악 방송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회식이 있는 어느 순간에 이 얘기는 다시 한번 함께 나눠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요 베리굿의 정말 첫 번째 정규 앨범이 나온 만큼 이 앨범을 저희가 이제 안 입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베리굿의 푸싸가 뮤직비디오를 볼 차례인데요. 이게 좀 어떤 느낌인가요? 뮤직비디오. 네. 뮤직비디오는 일단 저희가 제주도를 네? 가서 찍은 거라 되게 여름여름하고 그쵸? 저희가 사실 뭔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찍을 때는? 네, 왜냐면 너무 이제 무더운 여름이었고 그때 저희가 갔을 때가 폭염주의 내렸을 때였어요. 그래서 엄청 일단 더웠고 언니들이 되게 많이 탔었고 뭐 이제 되게 뒹구는 그런 신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뮤비에는 되게 예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유념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아 씨, 네. 이 뮤직비디오의 감상 포인트 중에 또 안무 포인트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저희 제목도 풋사가잖아요. 네. 이 사과 춤이 있어요 저희한테. 보고 여러분 보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그쵸. 짧게 보여드릴까요?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네. 네. 짧게. 사과춤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푸푸푸사바 초록색 사과 이렇게 있고요. 네네. 두 번째 춤은 애플 힙 춤이란 게 있어요. 네. 아니 푸사가 되게 상큼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아까처럼 조금 더 한 조금 더 업데이트했어요. 너무 다시 왜냐면 제가 아까 본 게 진짜 되게 상큼했거든요. 막 바지씨 켜졌어요. 다시 포스터 드릴게요. 5, 6, 7, 8 푸푸푸사과 사과 초록색 사과 사과. 야 이거죠. 네, 맞아요. 여러분 되게 상큼하죠? 네. 저 시장 갈 때 이러고 다니려고요. 네. 있죠? 네, 애플립 네. 춤이라고 이제 엉덩이 쓰는 춤이 있는데 할까요, 다 같이? 네. 시작. 예쁘게 웃어. 땅땅땅땅땅땅땅. 아, 요거는 애플립이 완전한 포인트가 되는 춤이군요. 네. 애플립 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멤버들이 말씀해 주신 뮤직비디오를 좀 감상해 보고 또 노래도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1년 3개월의 노력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대박 조짐이 막 뭉클뭉클 올라오나요? 네! 뭉클뭉클. 정말 이렇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팬분들에게 첫 무대를 공개했는데, 네. 세우씨. 네. 잘한 것 같아요, 이번 무대는? 네,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네, 파이팅이 넘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신 건 첫 번째 타이틀곡, 바로 푸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준비했냐? 태아씨, 그게 아니죠? 그쵸. 저희가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 멜로우 멜로우라는 곡인데요 푸싸가 곡 못지않게 정말 타이틀감인 노래입니다. 사실 이게 네. 서윤씨는 이게 타이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아까 하지 않았었나요? 네 제가 네. 멤버들 제가 유일하게 이거를
타이틀로 밀었으면 좋겠다고 저 혼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만큼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노래가 되게 유명하시고 어떤 음악을 만드시는 분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안드레이스 오버그 작곡가님께서 네?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하우스 계열로 이렇게 만들어주셨거든요. 되게 저희 지인분들도 많이 들었는데 네. 멜로우가 더 좋다는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타이틀을 뭐로 할지 참 정하기가 어려웠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노래라는 사실이 네, 맞습니다. 네,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멜로멜로 뮤직비디오 또 감상하기 전에 감상 포인트와 또 포인트 안무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포인트 안무는요, 네. 찌르기 춤과 풍차 돌리기 춤이 있는데요. 네. 네, 일단 찌르기 춤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찌르기 춤. 하나, 둘, 셋, 넷.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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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t, like it, like it, baby. 이런 춤이 네, 찌르는 춤이죠. 찌르는 춤. 예, 엄마, 저희 엄마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이고, 막 이러면서 엄마가. 아이고, 오늘도 술 먹고 들어왔냐? 뭐 이러면서. 아이고, 술 좀 일찍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아니 언제 내가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안무 또 뭐가 있나요? 네, 풍차 돌리기 춤은 저희 네. 동선을 조금 하면서 했어요. 자리를 맞춰야 되죠? 네. 풍차. 네. 일단 찌르기 춤이 있었습니다. 멜로우 멜로우의 두 번째 춤은 노래 불러주세요. 세 Got me on a brand new day 하루 종일 하루 이렇게 이런 춤이 있습니다. 팬들의 그 하트가 지나가는 느낌이죠? 바람났나? 네, 사이사이로. 사랑해요! 네, 뭐라고요? 사랑해요! 사랑해, 나. 이 사랑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슬슬슬슬. 네. 풍차가 불 때 여러분들의 사랑의 바람이 이렇게 슬슬 지나가는 느낌이 보였는데 이 노래의 이 안무가 포인트가 두 가지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다른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춤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곧 뮤비 보여드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 뮤직비디오 뭐를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저희가 처음으로 남자 배우님이 저희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촬영한 장소가 제주도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 뷰티 인사이드? 맞아요. 네, 거기 네. 촬영장이 나오는데요. 이제 한 배우님과 저희 배리묵 여섯 명이 이제 여자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몸인데 여섯 명의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네. 네. 좋아하시는 친구들 함께 봐주시면 그 데이트한 장면도 각자 여섯 명이 다 다르니까. 네. 네. 설레하세요. 설레 느끼면서 그렇다면 네 그 타이틀에 정말 버금가는 멜로우 멜로우의 뮤직비디오도 지금 감상하시겠습니다. 됐나요? 마음에 드나요? 네, 성공적이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까? 태아 씨 지금 반응이 네. 좀 상당히 좋은데 느껴지시나요? 믿들었어? 네. 느껴지나요? 즐겁게 할 것 같아요, 저희는. 그쵸? 네. 아, 정말 하늘범에 이렇게 두 곡씩이나 타이틀이 곡이 될 만큼 이렇게 좋은 곡이 어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현씨! 네. 아까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무대 뒤에 제가 보고 있었는데 아, 네. 예, 열과성을 다해서 네, 아까 기자 쇼케이스 때 네. 제가 힘이 안 들어간다고 대표님한테 혼나가지고 이번에 좀 네. 네, 타이트하게 빡세게 했습니다. 파이팅 형식에 네. 아니 이번에 사실 뮤직비디오를 두 곡이나 찍었어요. 사실 기성 가수들도 두 곡의 뮤직비디오를 찍는 건 좀 힘들거든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스토리가 좀 있었을까요? 저희 진짜 많았죠. 첫사과부터 얘기할까요? 첫사과는 네. 저는 그게 제일 기억이 남는 게 태연 언니가 운전면허를 따고 난 뒤에 저희가 보셨겠지만 일단 저희가 스포츠카를 타고 태연 언니가 저희 멤버 6명을 태우고 처음으로 운전을 해가지고 네. 드라이브를 했어요. 죽을 뻔했거 죽을 뻔한 거 아닌가? 아니야 죽을 뻔한 거 아닌가? 스포츠카 아니에요? 진짜 잘 나요. 저희가 처음 탔는데 태연 언니가 너무 잘해가지고 운전을 그래서 감독님이 조금 더 네. 요구사항으로 출발할 때 출발하는 느낌이 나도록 뭔가 부엉 출발해서 천천히 계속 쭉 가라 근데 언니가 그걸 또 하시더라고요. 해냅니다. 제가 이제 면허는 딴 지는 좀 됐고요. 한 번도 이 데리고 전원을 태워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뮤비를 찍으면서 여섯 명을 태웠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뚜껑을 열고 뒤에 이제 내 친구가 앉아있는 신이어가지고 조금 위험하기도 했는데
동생들이 되게 재밌어 해주길래 저도 더 달리고 싶은데 언니 달리니까 아쉬웠어요. 마음에 약간 달리는 게 있군요. 네, 태아씨는 부왕이 있었군요. 아,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을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에 관련한. 네. 어, 저희 다른 것도 있잖아요. 줄바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줄바 했다고요? 네. 이제 다니가 너무 얘기하고 싶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물 바깥에서 그냥 물 튀기는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네. 저랑 다이랑 이제 수영복도 입었겠다. 물속에 좀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네. 이렇게 들어갔어요. 막 제가 신나니까 다이도 옆에서 주원 언니 너무 재밌어요 이러는데 파도가 너무 센 거예요. 네. 네. 재밌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저희도 모르게 갑자기 잠수가 된 거예요. 빨려들었어요. 네, 빨려든 거예요. 제가 보기엔 분명 웃고 있었어요. 아, 빨리 들어가 있었어요. 언니 이게 뭐죠? 이러면서 계속 들어간 거예요. 언니 재밌어요 이러는데 계속 빨려들어간 거예요. 물속에서 계속 이렇게 꼬르륵꼬르륵 하다 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멤버들은 정말 저희가 재밌게 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세영이가 저희를 발견하고 저를 구하겠다고 달려들었다가 어? 또 세영이가 저도 빠졌어요. 네, 어, 빠졌어요. 저도 빠져가지고 세 명이 네. 파도에 이렇게 다 휩쓸려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막 대표님과 모시고 지금 감독님이랑 매니저님들이랑 모든 남자분들이 네, 저희 멤버들 구하러 다 뛰어드셨는데 그분들 괜찮아요? 그분들도 못 이기실 네, 정도 맞아요. 파도가 세가지고 진짜 파도랑 싸움을 했습니다. 진짜 다들 난리가 나셨어요. 비 오는 네. 날 진짜 바다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어요. 시끄럽고 울었어요. 뮤직비디오를 보면 네. 너무 아름다운데 그렇죠. 이 안에서 영화 해운대가 있었거든요. 네. 막 이렇게 막 헤일이 막 일고 네. 진짜 그 물속에서 아, 우리 이대로 죽는구나 이게 아니라 아, 화장 어떡하지? 아~ 차로이한테서 어떡하지? 아니야 난 죽는구나 했어. 난 차로이한테서 어떡하지? 세훈씨는요? 저도 죽는구나. 아, 나는 여기서 못 따겠다 지금. 어 나는 그냥 들어갔을 때 아 이런 게 그냥 죽는 거구나. 아 이런 게 바로 그 뭔가 운명이라는 건가? 그래서 나와서 다 같이 네. 안 울었어. 아, 또 엄마 울었어. 조현 씨가 제일 먼저 울었죠? 네. 아니, 제가 다 이제... 울었어요. 맞아요. 어, 조현 씨는 아마 화장 지워져서 옷과 점수 이렇게 울었을 텐데. 네, 저는 물을 안 무서워하는 아,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그렇게 파도가 센 걸 처음 느껴보고 겪어보니까 본 거예요. 네. 아, 진짜 바다는 무섭구나. 그렇군요. 여러분들 여기 뮤직비디오 또 보시면서 느끼신 게 남자 배우와 또 우리 베리굿의 각 멤버들 어떤 로맨틱한 느낌들도 좀 보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아, 좋아요. 아 지금 질투하시는 분들 질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네. 또 아마 브이라이브 보시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실 텐데 이번에 좀 로맨틱한 느낌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촬영할 때도 아 지금 베리굿 시급 1입니다. 아 바다가 우리 살렸구나. 네. 진짜 바다. 되게 힘든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게 조짐인 것 같아요. 이게 대박날 조짐이란 거. 뭐 진짜. 약간 목숨을 이렇게 담보로 하는 그런. 예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잔인하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대박날. 왜냐면 지금 이게 계속 실검 1, 2를 하는 건 어렵거든요. 네. 대단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준 네, 결과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앞으로 활동 계획이 좀 궁금해요. 왜냐면 많이 보고 싶으니까. 어떠세요, 활동 계획은? 이번 주 아시안 게임 때문에 저희가 방송이 조금 죽어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이제 저희 베리굿이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할 계획인데, 이번에는 해외도 저희가 좀 자주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예능도 자주 나. 네, 해외 스케줄이 굉장히 또 많이 있고요. 버스킹도 할 예정이에요. 네, 저희 준비가 있어요. 네. 진짜 이거는 앞에서도 보여주는데 이제 또 지나가시는 분들도 또 보라. 이거는 사실 저희가 대표님한테 허락받은 건 아닌데 네, 저희가 여기서 공연을 저희가 하고 싶은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뭐지? 하실 수 있는데 공연이라고 하면 뭐가 되면 이렇게 하게
생각했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건 네.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면 네? 뭐라도 하겠다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더 이상 바라지 않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만날 수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1위 하신 것도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베리공사 첫 정규 앨범 여러분과 함께한 쇼케이스가 좀 끝이 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너무 성공한 것 같아요. 우리 여섯 분의 얘기를 마지막 네, 인사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팬분들이 오셨으니까 네, 한 번만 하지 마시고 태양씨부터 쭉 네, 마지막 인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우리 팬분들 저희 정규 앨범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는데 저희가 너무 늦게 찾아뵌 것 같아서 일단은 네.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크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먼 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네 여러분들 해요. 야, 이렇게 하시는 동안 또 브이라이브가 지금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하트가 178만 개가 돌파했어요. 와, 하트가 178만 개 돌파하지 뭐 브이라이브 쪽에 난리가 났고요. 네이버도 실시간에서 뭐 계속 검색어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좋네요. 네, 오늘 뭐 실검 1, 2위 다 하고요. 난리 났네요. 진짜 감사해요. 진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네. 자, 계속해서 고희 씨. 네. 저는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와주셔서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자리 함께 해주셔서 많은 분들 진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까는 사실 기자 쇼케이스라서 제대로 뭔가 저희의 에너지나 이런 거를 다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저희가 또 기자님들 쇼케이스랑은 다르게 이후에 준비한 무대가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베리굿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뭐 가족분들, 지인분들 다 이 자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쇼케이스를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베리굿과 쭉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어디 안 가주시고 저희 베리굿 옆에 남아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번 활동할 때랑 더 계속 쭉 오래오래 같이 해서 우리 더 좋은 결과 있길 같이 응원해요. 사랑해요. 네, 일단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사람들이랑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베리굿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믿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만큼 꼭 보답해드리고 싶은 말 해드리고 싶고 항상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틀 미뤄진 거에 대해서 정말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회사 다니면서 많이 월차도 열심히 하셨을 텐데 정말 인정하고요. 그만큼 저희가 전에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테고 좋은 성과를 얻을 테니까 많이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요. 한 시간 동안 우리 베리굿의 여러 가지 열정 그리고 또 이번 앨범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팬들에 대한 사랑까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리굿의 첫 정규 앨범 프리트래벌의 첫 쇼케이스가 이제 끝이 나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팬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베리굿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무대는요 Give It Away를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팬분들을 위해서 태아씨가 직접 편집한 영상도 있는데요. 정말 자만자고 만든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하지영이었고요. 우리 베리굿과 함께 인사하면서 마지막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리굿 감사합니다.